정확하게 네. 칼을 대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가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안았는데. 안았는데 뿌띠 시술이라고 아~ 약간의 보톡스와 약간의 필러와 그리고 약간의 그 이럴 거면 성형외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 에스더 씨가 나왔다면 라스의 레전드를 짓고 갑니다. 네. 예. 라스에서 연락이 와서 굉장히 반가웠다고요. 예,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이후로 방송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특별한 번역에 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울증 치료 들어가서요. 그래서 아~ 예,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는 좀 치료해도 될 시기다 싶어서 치료하고 있는데 나는 라스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라고 인전해요. 네, 그럼요. 그게 다 국진 씨하고 구라 씨 때문이에요. 왜요? 네? 때문이에요? 제가 두 분을 너무 좋아해서. 돈도 많이 버는 분이 왜 우울증이 오지? 아, 돈도 그래요. 엄청 벌었잖아요. 누나가 네. 우울증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 나 조영구 씨하고 이 말 안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영구 씨. 조영구 씨 약 먹잖아. 조영구 씨 약 먹지. 너 형은 조야. 다 너 때문이야! 이거 봐, 갑자기. 조증이나 너 때문이라고! 영구 씨, 조증이 좀 더 나아요. 예? 네? 그게 나? 어, 우울증보다. 아, 그래도 방방 떠다니잖아. 어. 그죠, 그러니까. 늘 즐겁게 살아요. 방송을 좀 쉬신다고 하시면서 네. 교정도 들어가시고 얼굴에도 약간의 좀 팽팽함이 좀 느껴지는 게 쉬어간 김에 뭐 이것저것 좀 손을 좀 보시는군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댓글로 네. 여에서도 성형했다. 네. 생겨도 생겨도 너무 못생겼다. 이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네, 생겼는데. 아니, 아닌데, 미르신데. 아닌데. 네, 그랬었는데 네. 네, 정확하게 칼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가진 않았어요. 안았는데. 안았는데 뿌띠 시술이라고 약간의 보톡스와 약간의 필러와 그리고 약간의 그 이럴 거면 성형외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에서 씨가 그 게스트분들 나올 때마다 그 조사를 많이 하시고 게스트 백과사전을 불리는데 평소 이봉원 씨 그러면 성실한 아내를 두고 몇 번씩 사업을 망하게 해서 방에서 속을 썩히는 남편 이게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뭐를 다 하세요? 출연 전에 게스트 프로파일링 오늘도 완벽하게 좀 끝내셨다면서요? 일단 코드 쿤스트. 네. 코드는 기타에서 화음을 얘기를 하면서 쿤스트는 독일어로 예술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보다는 작곡가 일을 많이 하고 원래 61kg였다가 70kg로 업되면서 요즘 체격이 좋아졌고 예, 근데 운동도 최근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저는 죄송한 게 아까 그 조영구 씨가 오셔가지고 저 친구 누구야? 그 뭐였어? 제가 코드 쿤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에스더 씨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아, 정말 공유 안 하려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니 혼자 봤으면 혼자 이렇게 많이 알고 제가 대신 받아 먹을까 봐 대신지 모르고 근데 이 누나는 자기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아주 막 줄줄 아주 그냥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제가 목이 쉬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세윤 씨 저를 처음 봐서 모르실 텐데 저는 누구한테 그런 경쟁심을 느끼면서 같이 공유 안 하고 그런 치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처음 뵙는 게 아니라 지금 라스에서 두 번째 뵙는 거예요. 저한테 약도 이만큼 선물을 해주셨어요. 혹시 작년요? 예, 예. 아, 작년은 제가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약간 생까. 생까? 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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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까 그 외국어인가? 생까. 생 모른 척 한다? 생. 아, 생까라는 말 모르세요? 아, 생까. 생까. 어떤 치료의 부작용으로 작년 방송은 기억이 날아갔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도 무릎팍 도사 시절은 다 기억해요. 굉장히 선택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전 선택받았군요. 감사합니다. 욕심내기! 아니 그 저기 우리 저 에스더 박사님께서 요즘에 말이죠 병원이 아닌 이곳에서 진료를 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서 진료하시죠? 제 너튜브에서 상담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료는 아니지만 제가 약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약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약을 드실 때 필요한 영양제는 이런 걸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 그 MZ세대가 의외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되게 젊은 진료를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금수터 씨 아까
구라 씨가 저보고 50대 남자와 케미가 좋다는데요. 그건 억지로 케미예요. 지난번에 이봉원 씨하고 나온 건 억지로 케미거든요. 이봉원 씨하고 한 건 기억나죠? 기억나죠. 근데 너무 좋은 기억이잖아.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때. 네. 그 이후로 이봉원 씨가 저희 집에 세 번이나 왔잖아. 어, 진짜 그래요? 어. 같이 또 찍으려고요. 네. 네. 찍으려고. 인지들의 랜선 주치신 거잖아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던데. 아, 그러니까 영양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한번 먹어. 아니요, 괜찮아요. 미소 같아. 그런 미소 같아. 아, 그런 거 잘해. 잘해. 저 이런 게 어울려. 그럼 잘한다고. 너무 재밌다 이 그림이. 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영양제 무슨 영양제를 샀는데. 같이 먹어도 되냐? 아, 궁합이 안 맞는 게 있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어, 근데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 충돌할까 봐.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예. 보통 우리가 약과 어떤 영양제, 약과 음식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뭐 자몽주스를 먹었을 때 맞아, 맞아. 혈압약의 효과가 어떻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일반적으로 영양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영양제가 여러 개 있으면 많은 분들이 뭘 고민하냐면 하나 먹고 30분 있다가 먹고 상호작용 없게 어, 그러니까 그렇지. 결국은 못 먹는 거예요. 아, 그리고 꼭 밥을 먹고 나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칼슘제나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비타민을 제외하고는 꼭 식사하고 안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한꺼번에 먹어도 돼요. 속이 쓰리네, 속이. 그래, 예? 속이 그 늙었어, 그럼. 저긴 그래, 젊었으나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이가 들면 구연산 칼슘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영양제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다던데 그래, 맞아요? 간에 부담이 된다. 아, 저는 하루에 40알 정도 먹거든요. 네? 영양제를요? 그러면 안 좋다는데? 이런 카더라 얘기 를 자꾸 물어보면 제가 황당하지만 그래도 얘기해드릴게요.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40알 먹거든요. 종합비타민제 오메가3 8알 기타 등등등. 근데 제가 체중이 55kg인데 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정말 물이랑만 먹어야 돼요? 맞아. 약을. 콜라랑 먹으면 약을 뭐 콜라랑 먹으면 안 된다. 맥주랑 먹으면 안 되고. 고혈압약이나 몇 가지 약은 안 돼요. 근데 그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할 때 이건 자몽주스와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줘요. 아, 그 외에는 영양제는 상관없고. 네. 상관이 없구나. 아니 근데 제가 시각 네. 알코올 죄송한데 선생님이 또 영양제 사업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나는 하루에 음식을 잘 먹으면 영양제를 비타민 D를 제외하고는 별로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 먹는 조건은 하루에 몇 끼마다 잡곡밥을 세 번 정도를 먹고 그다음에 요만한 접시에 과일과 아하, 오케이, 채소를 다섯 접시 정도 먹고 그다음에 저지방 우유를 한두 번 먹으면서 두부를 반모 정도를 먹고 견과류를 밥숟가락 하나를 먹으면서 먹을게요. 먹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말이죠.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어요. 국민 우유라고요. 아니, 저기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고.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우울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고 그렇죠. 우울증의 최신 치료라는 건 다 받아봤어요. 10년 이상을 약물을 썼는데도 잘 안 됐었고. 그 여혜선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 그 가스 치료라는 걸 하고 있다. 그때는 뿌리는 거. 스프라바토. 그것도 급성기 자살 충동만 줄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낫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 경련 치료를 하죠. 근데 주치 선생님이 기억이 좀 없어질 거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이 기억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남은 가족에게 어떤 큰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이제. 그게 좀 많이 좀 호전되신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두 달 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OECD 유병률도 1위예요. 그리고 자살률도 1위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치료받으러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좋은 줄은 알지만 그런 편견이나 이런 걸 깨고 싶어서 했고요. 예. 근데 대부분 안 믿어요. 저보고 그렇게 까불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무슨 우울증이냐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댓글에는요. 우울증 영양제 팔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울증은 병이고
명랑한 건 제 성격이에요. 그래, 맞아. 아, 상관이 없는 성격. 그럼, 당연하지. 아주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예. 우리 명랑한 우울증의 캔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우울해도 울지 않는.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우울증 환자한테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가 힘내. 그래. 맞아, 맞아. 힘이 안 나는데? 우울증을 앓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만난 식사도 싫고 최고 그 스위트룸이 예약된 맞아. 여행지도 다 취소하고 싶어요. 어떤 그다음에 너가 모자란 게 뭐가 있냐? 너 다 갖췄잖아. 그래, 일도 잘 돼. 애들도 맞아. 착해. 근데 너가 뭐가 모자랐어? 맞아. 우울하니. 그리고 넌 약골이야. 정신이 약해. 이런 말. 우울증 환자한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참. 네. 아니, 네. 우울감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우울증에 대해서 세윤 씨도 모르실지 몰랐어요. 아, 얘도 우울해요. 얘도 우리 계열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 계열이야. 얘는 좀 따뜻하게 안아줘요. 후배입니다, 후배. 얘도 우울감이 있었다고요. 미안해요. 아, 그러면 알겠네. 뭐 첫 번째는 느려져요. 내가 뭔가 반응이. 버퍼링. 버퍼링 된 것처럼 약간 행동이 느려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괜히 거울 보면 내가 못생겨 보이거나 지금 아름답게 보이지 안 좋은 측면을 본다거나 예 맞아요 것이? 그렇게 되고 친했던 친구들의 연락도 귀찮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TV가 됐던 뭐가 됐던 1, 2분 이상 집중하기가 맞아. 어려워요. 보다가 딴 데 돌려야 되고 딴 데 돌려야 되고 이게 일에 이제 지친 사람들이 이제 번아웃 같이 오잖아요. 이렇게 집중하면서 어쨌든 머리를 쓰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피부는 팽팽한데 뇌가 많이 정말 이 뇌를 맞아. 많이 쓰면 뇌가 피로해지는데 맞아. 그 피로 물질들이 실제로 우리 온몸에서 염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적당히 쉬고 그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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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말이죠 여에스더 선생님께서 아유 좋은 일이 있네요. 아주 대단한 경사가 생겼다고. 네. 저희 큰 아들이 스물 이제 여덟인데 내년 3월 2일 날 결혼하거든요. 축하합니다. 네.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남편이 약간 본인이 장가를 간다고 착각을 아 본인이 들떴어요? 들떴구나. 게다가 보라보라 섬이라고 아세요? 보라보라라고 미국 대륙 쪽에 조금 가까운 거기를 자꾸 아들한테 신혼여행을 가라고 하더니 자기가 먼저 답사를 가야 된다고 세상에 그 보라보라 섬을 다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두바이로 신혼여행 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며칠 후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 아무래도 보라보라가 가기 싫다고 내가 두바이로 먼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건 좀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하는 거예요. 본인이. 바로 그 보라보라 가고 뭐 두바이 가는 것도요. 본인이 이렇게 괜찮은 며느라기를 데려왔으니까 자기한테 보상을 하라는 거죠. 중신을 쓴 거야? 중신을 썼죠. 서울 의대 8학번에 모질이 두 남자가 있어요. 한 명은 홍해걸, 한 명은 이공공이라고. 여학생들이 다 알아요, 저 모질이들. 그러면 그 두 명이 있었거든요. 의대 동창이에요. 의대 동창이에요, 아버지를. 근데 그 모질이 선생님이 미안해요, 사돈 어른. 그 딸이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본인 딸이 이쁘다고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남편이 이제 그걸 9년 동안 간간히 보다가 그 모질이 사돈 어른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딸하고 내 딸하고 만나게 하자고 네 딸하고 내 아들하고? 만나게 하자고 근데 가기 전에 아들한테 어디서 만날 거니? 무얼 먹을 거니? 너는 차가 없는데 어떻게 데려다 줄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쪽 아버님이 난입해서 들어오셨어요, 데이트 장소에. 진짜 모질이 두 번. 진짜 모질이. 웬만하면 연결이 안 되는 연결이 됐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연결해놓고 본인이 큰일 했다고 자기한테 보상을 하라고. 그래서 10만번에 갔다 왔을 때는 저희 집 고무보트까지 보셨어요? 아니, 갔는데 그 저기 단독주택에 딱 해서 아주머니 한번 두시고 과일 좀 내와요 이러시고 김구라 씨 오셨으니까 과일 좀 내와 이러고 강아지 이제 그걸 던져주면 개가 막 뛰어가고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이렇게 팔자 좋은 사람이 있나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팔자 편한 남자 세 명이 있는데 장항준 감독하고 이상순 씨하고 그다음에 홍해걸인데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홍해걸이 원탑이야 홍해걸 원탑이야 에이 장항준은 맨날 나와서 방송하면서 그 저기 힘들어요. 그리고 장항준 씨는 요리도 하잖아요. 아, 홍해걸 원탑이에요.
뼛속까지 무속 신앙의 지배당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치아가 굉장히 불규칙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집안 내 여건도 되는데 에스더 교정을 좀 시켜주라고. 긴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갖다 줬는데 아버님이 너는 사주팔자가 좋기 때문에 교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50이 넘도록 교정을 못 하고 살았잖아요. 선생님 변하면서 팔자도 변하고. 저희 아버님은 신권 외에는 사용을 안 하세요. 아, 그래? 빠빠 다 신권 아니면? 네, 그럼 안 쓰는 복권차 좀 주세요. 돈을 구기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주도에 두 달에 한번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남편 제가 해주는 게 금고에다가 신권으로 쫙 해서 정말 팔자 좋은 사람이야. 아저분이 파일 내오세요. 저도 그래서 저는 접는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장지갑은 가벼운 거거든요. 종이 지갑이요. 이렇게 보면 5만 원 신권, 신권. 그다음에 신권. 만 원 신권, 5천 원짜리 신권. 나 좀 바꿔줘요. 나 좀 바꿔줘봐. 네네네. 나 좀 바꿔줘봐. 나도 저기 나도 뭐 나를 어디 바꿔줘. 바꿔줘서. 그것도 나름 빳빳한데. 선생님 길을 받자고. 한 장 더 들어요. 도장.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나 그렇게 고르는 그라시 제가 좀 복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복이 많아서 돈의 기운도 있구나. 네, 저희 남편이 최근에 어떤 무속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 봤대요. 무속인 커뮤니티요? 네, 근데 그 무속인 분들이 제 사주를 많이 올려놓으셨대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봤더니 당신은 죽을 때까지 돈 벌다 죽는다고. 아 요리사 선생님은? 네, 옛날에는 해걸 씨 제가 지금은 어떡할까요? 그러면 나도 통통이 따라 죽어야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해걸 씨 제가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겨울 강아지 있죠? 겨울이하고 조금 더 있다가 정말 안 될까? 저희 강아지야. 내가 우리가 홍영우 선생님이 그 저기 염경환 씨 아내처럼 편재가 좋네. 편재가요? 편재가 뭐냐면 자기는 일을 안 해도 아내 혹은 뭐 자식 때문에 그냥 편재가 좋은 거죠. 제 주위에 50대 남자분들이 저희 남편 부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갔다 오니까 두 달에 한 번 보고 그거 이거 집어넣어 저기 카츠론 줄 알아 지금 아니 도박판인 줄 알아 집어넣어 이제 그게 아니라 출입도 왔네 그리고 계속 보니까 여기 이게 엔서 선생님으로 보이네요. 사람이 참 아, 진짜 에사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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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